반갑습니다. 좋은부동산 73 땅부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경남 창녕군으로 나왔습니다. 자, 창녕군 남지읍에 소재하는 지금 보고 계시는 촌집 오늘 소개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전면에 있는 거는 창고입니다. 바로 그 뒤에 본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데 급매물로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더 금액을 대폭 인하해서 재공제하는 그런 매물입니다.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은 매물입니다. 이거 빨리 아무래도 매매가 될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주택 들어가기 전에 진입도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4m 폭의 진입도로 자, 저 있는데 여기다 바로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요 부지는 우리 매물에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그요 주택으로 들어가는 요 진입로 한 30m 정도 있는데 요거는 저 안쪽에 타인 토지입니다. 지금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자, 요 별채 앞쪽에 요런 것도 아담한 텃밭도 있습니다. 한평 정도 될 듯한 요런 텃밭도 있고 주택 옆쪽으로도 텃밭 공간이 있습니다. 자, 본체 쪽으로 왔습니다.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본체가 있고 앞쪽으로 요 별채가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이 있고요. 본체는 깨끗하게 수리가 돼가지고 현재 거주도 가능합니다. 주인분께서도 자주 주말용으로 쓰고 계시지만은 자주 기거를 하시는 그런 집입니다. 자, 주택 본체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마당이 있고요. 자다만 장독대도 있고 마당보다는 또 올라 앉았습니다. 자, 요거 창고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별채부터 보시겠습니다. 별채는 군불방입니다. 요 아궁이 시설이 되어 있고 요 장작도 이렇게 있습니다. 황토 흙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옛날 흙집입니다. 현재 주인분께서는 보시는 것은 창고로 쓰고 계시고요. 자, 요거 별채 옆쪽, 아래채 옆쪽에 이렇게 널찍한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름철, 무더운 여름철 쉬시기에 딱 좋은 여건입니다. 평상도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 집이 좁기 때문에 요거 싹 철거하시면은 또더 시원한 전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 살려가지고 이렇게 그 가족분 주말에 오셔가지고 여기다 평상 펴놓고 고기 구워 드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망도 잘 나옵니다. 창고에서는 남향 쪽 전망입니다. 여기 야외 수전도 있고요. 자, 주택 옆쪽으로는 텃밭 공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주택으로 들어왔습니다. 본체입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넓은 마루 겸 거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에서 조금 처마를 주로 더 달아내가지고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석가리하고 이런 보, 기둥 같은 게좀 나름 살아 있어가지고 채목은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요. 거실을 이렇게 널찍하게 쓰고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이제 주방이고요. 자, 앞쪽으로는 이게 앞 창고 별채가 때문에 막혀 있지만은 막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유리를 다 했고요. 자, 요방 한번 보시고요. 첫 번째 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입니다. 바로 부엌입니다. 식탁도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도 들어와 있고 안쪽으로 욕실이 있습니다. 세탁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거주하시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내에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녕군 남지읍입니다.
남지 읍내까지, 남지 IC까지 15분 거리 되는 깨끗한 촌집, 가성비 괜찮은 촌집, 금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